아우 시원하다. 뒤꿈치가 다리도 시원하고 피로가 풀려보냈어. 이게 우등생의 걷기 운동 마무리라는데요. 대체 뭘 하시는 거죠? 딱따거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피곤을 싹 풀리고 다리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당뇨 있는 사람은 발이 중요하죠. 당뇨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당뇨 발. 당뇨 발이 그 발이 한번 상처가 작게 나면 회복이 되지 않고 썩다. 괴사되고 썩는 네. 병이잖아요. 그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안 않기 때문에 돼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아서 원래도 당뇨 발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데 근 감소증까지 있다. 종아리 근육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뻗기도 다리가 못더 해요. 많이 붓고, 그렇죠. 하체 순환 장애도 훨씬 더 심해지게 돼서 당뇨 발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럴 안 좋아. 때 이렇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딱따구리 뭐 운동이나 네. 발박수 친다거나 내지는 마사지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순환을 예방을 해주니까 당뇨발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네. 다만 이렇게 운동하실 때꼭 양말 신어서 다리가 다치지 않게. 서로 그렇게 보호만 부딪히면서 또 해주시면 될 다칠 것수 같아요. 있으니까. 그래요. 아예 발박수를 갖다 열심히 쳐줘야 되겠네.